없어 털려고. 아 진짜 잘 쓰고 있어. 어제 산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런 조그만 볼 같은 것도 있고, 다음에 얘는 조금 더 크고 반짝이는 아이를 하나 샀고요. 얘는 좀 반짝이가 떨어져서 종이에 그냥 놔둔 게 되었고, 짜잔, 얘 너무 귀엽죠? 이런 회전 마마 또 하나 샀고요. 다음은 틴젤 쿠키맨 또 하나 샀고요. 다음에 얘도 아까 보여드린 거랑 똑같은 아이인데 색깔만 조금 다른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볼까요? 짜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라이트를 켜볼까요? 지금 좀 낮이라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화려해졌어. 좋아요. 짜잔! 이거는 저랑 남편이 같이 산 복권 어드벤 캘린더고요. 저희도 처음 사보는데 지난주인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가 라디오에서 나와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한번 사봤고요. 그 다음에 노멀한 어드벤 캘린더도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된 거를 구입해서 초록색은 남편 거, 빨간색은 제 거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찍는 날짜가 11월 30일이라서 내일부터 이제 하나씩 까서 볼 예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제 걸 먼저 까보겠습니다. 오, 이런 초콜릿이 들어있네요. 이거는 저희 어머님이 원하셔서 사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이고요. 이제 포장을 해볼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똥손이라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 보러 가야 짐을 좀 싸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옆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아이디 카드가 지금 새로 받아서 안 나와서 옆에 가져가고 이 노란색은 백신레이션 물건입니다. 혹시 몰라서 이것도 가져가고 휴통 아까 산 휴통도 넣고 물이랑 간식 없어요. 물도 한 병 넣고 몰라서 약도 하나 챙겨가고요. 또 뭘 챙겨야 되지? 모르겠네. 짜잔! 이제 둘째 주라서 이렇게 두 개를 켜놨고요. 이거는 또 저희 고모님이 만들어주신 생화로 만든 거예요. 예쁘죠? 장식도 이렇게 예쁘게 다 해주시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에 선물도 놨고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뿜뿜하게 장식을 해뒀습니다. 예쁘죠? 짜잔! 이거는 저희 남편 크리스마스 선물 주려고 이게 제가 상자를 찾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남편이 갖고 싶어 했던 후드티예요. 이제 남편이 성을 이씨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드 제품을 갖고 싶었는데 세일을 해서 제가 사는 거고 오늘 배달 온 거는 짜잔! 레고 라이트인데요. 이렇게 말랑말랑한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라이트가 체인지가 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줄 예정입니다. 여기가 좀 비어서 뭔가도 넣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나머지는 또 생각을 해볼 거고 이제 카드를 쓴 다음에 이제 포장을 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너무 신나요. 올해 남편한테 줄 크리스마스 카드는 로우스입니다. 너무 예쁘죠? 안에 이렇게 예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스노우볼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드만 적어서 넣으면 남편 선물도 준비 끝! 카드를 다 써서 이렇게 넣고 이제 포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